예상치도 않았던 도복 신제품이 갑자기 나왔죠. 세안에 방문하셨던 손님들 몇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도복 자체를 작년에 우리 오리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신제품 도복이 나올 예정이 없었죠. 없었다가 1월 달에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단을 봤는데 와,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원단을 보고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검도 용품이나 이런 걸 보고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가지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 눈에 막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카루이의 원단이 바로 그중 하나였었습니다. 보자마자 와, 이거는 무조건 올해 내야 되겠다. 이 원단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죠. 카루이입니다. 카루이. 카루이의 의미는 가볍다. 가볍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도복이 이렇게 가벼운 도복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면도복이랑 더 흡사합니다. 더 흡사하지만은 그래도 기능성을 갖고 있다. 지금 상의 같은 경우는 우리 오리진과 거의 비슷해요. 두께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달라진 점이 올 자체가 조금 더 촘촘해요. 카루이 올 자체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리진. 이게 카루이. 컬러가 카루이가 조금 더 진하죠, 그죠? 오리진보다. 카루이가 약간 더 작아졌습니다, 올 자체가. 그러니까 땀수가 좀 더 작아요, 이게. 땀수가 좀 더 크고. 자, 그리고 우리 오리진은 목 뒤에 이렇게 메쉬가 하나 덧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카루이는 메쉬 대신에 이런 일반 기능성 원단이 덧대져 있어요. 둘 다 기능성 원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목 뒤에 라벨을 없앴습니다. 라벨 이쪽에 달려있는데 카루이는 왼쪽에 지금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리진 구매하신 분들께서 하이만 카루이를 구매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카루이 하이와 오리진 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컬러가 잘 맞아요. 이렇게 가려놓고 세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리진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아, 내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제품이 또 나왔다 좌절하지 마시고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조화를 하셔도 굉장히 잘 맞는다 지금. 하이가 정말 ART다 이거는 진짜. 하이 원단이 정말 ART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원단들을 일일이 다 수집을 다 합니다. 이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도복은 앞으로는 없다. 이게 끝판왕이다 진짜. 그래서 이 옷은 어떤 기능적인 특징이 있냐. 지금 이거는 하이도 건조기를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의 세연 도복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연 베스트셀러 300D. 요즘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됩니다. 300D 하이 올려놨고요. 자, 1313. 이렇게 가벼운 도복도 1kg가 넘어가요. 1313g 나와요. 자, 카루이 올려놓겠습니다. 하이가 1247. 하이 하나만 하더라도 상이 거의 무게랑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자, 상이 올려놓으면은 2048. 그러니까 700g이 더 무거워요, 카루이가. 300D 같은 가벼운 옷들은 빨기도 좋고 건조도 빠르죠? 그렇지만은 단점이 있다면 좀 날려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나마 300D가 기능성 중에서는 가장 이쁘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날려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토믹 오리진. 자, 1574. 오리진은 300D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무게 차이가. 가장 가벼운 건 300D, 그 다음 오리진, 그 다음 카루이입니다. 자, 그래서 카루이가 나왔다고 해서 슬퍼할 우리 오리진 유저분들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카루이는 완전 다른 장르예요, 장르 자체가. 그래서 카루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복이 여유가 많이 있으신데 또 구매를 하실 분들한테 진짜 좋은 도복인 게 세탁이 굉장히 쉬워요. 세탁기 그냥 돌리시면 돼요. 건조가 쉽습니다. 옷 주름에 미싱이 다 박혀 있습니다. 또 하나, 카루이는 굉장히 맵시가 좋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컬러가 다 다르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루이가 데니아수가 가장 촘촘합니다, 지금. 우리 용의시청 조진용 코치님이 입은 핏을 한번 봐주십시오. 입고 계신 상의가 4호, 하의가 26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예찬 선수 한번 봐주십시오. 장예찬 선수가 상의가 3라지, 하의가 26호입니다. 그 밑에 우리 부천시청 정상헌 선수 상의가 3라지, 하의가 동일한 26호인데 핏이 굉장히 잘 떨어져 있어요. 자, 3명이 입은 하의가 다 똑같은 하의입니다. 한 명 더. 자, 우리 북구청의 김지호 선수 나와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도복을 구매하실 때 허리를 반드시 쓰라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 키에 비해서 허리가 과도하게 크시거나 과도하게 작으면은 바지 호수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키에 무조건 도복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루이의 옷을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핏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용하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키 자체가 75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체격이 굉장히 좋죠. 저희가 그래서 28호를 갖다가 26호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원하신다면은 본인의 허리 사이즈와 키에 맞춰서 옷을 잘 구매를 해주세요. 참고 부탁드리고 카루이 리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